예, 녹화 시작했습니다. 그 중간 시험 공지를 본 친구들도 있고 안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난주에 공지 보라 그랬는데 뭘안 보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예. 그래서 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시험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치고, 뭐, 제출 방식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레포트 하던 거랑 비슷하니까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거고, 시험 문제 10문제,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는 장,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영상 뭐 이런 거는 이게 왜두 개나 있지? 예. 이첫 번째 유튜브는 그냥 시험 관련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뭐 글로 적혀 있는 건데 다시 말로 이렇게 하신 한 거고, 이 다른 교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고, 뭐 어차피 공동 출제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지 제출 방법은 뭐 자기들은 어차피 늘 하던 거라서, 예.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캠스캐너 사용이나 유튜브 이런 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 계속 매주 하고 있는 거라 상관없고, 그냥 혹시 잘 모르겠으면 다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요약, 이거 설명해 놓은 거는 여기 유튜브 있으니까 이거 참조하시고 자료. 그러면 웬만큼 다된것 같고, 그 오늘 우리가 지금 할게 3장 끝까지 과제가, 그렇죠? 4장 안 들어갔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 사장과 관련해 가지고, 예, 요 문제는 저기 뭐야, 그 마지막에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요두 개, 요두 문제는 예 얘기를 좀 하고, 예, 그러고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3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요요요 장에서 나오니까, 예,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 하시면 되고. 어차피 시험 문제는 숫자하고 이런 것만 조금씩 바꿨으니까 별로 어려운 거나 그럴 건 없을 거고, 예. 열심히만 치면 되고, 예. 시간은 이게 4시간, 7시, 8시, 9시, 10시, 11시. 그죠? 4시간 한 40분 정도 되니까 시간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을 못 치는데 이런 얘기는 뭐 하면 안 돼. 뭐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시간 잡은 거니까. 어차피 시험 치는데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한 1시간만 하면 충분할 거니까, 시험 치는데.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잡아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조해서 뭐 하시면 되고. 그 시험 칠 때는 반드시 자필로 늘 강조하는 거지만, 특히나 이그 중간 시험은 배점이 높기 때문에, 예, 그죠? 룰을 어겼을 시에는 그냥 뭐 바로 0점 처리되면,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예. 자, 시험과 관련해서 질문. 시험과 관련해서 질문. 마이크 켜고 해도 되고 아니면 채팅으로 해도 되고. 채팅은 시간 걸리니까 웬만하면 마이크. 여기 예. 파일명을 학번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학번과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겠죠. 다른 건뭘 얘기하는 거였겠어. 그 외에는 다른 경우가 이게 없었네. 그냥 이게 슬래시 안돼 있고 그냥 붙여 있어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는. 근데 이제 통일성을 갖추자 이거지.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고 어차피. 예. 또 시험 관련 질문 없으면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1분만 딱 기다릴게요. 없으면 그 다음은 넘어갈 거야. 웬만하면 마이크 켜고 해. 예. 채팅으로 해도 상관없긴 한데 시간 걸리니까. 교수님, 네. 그 시험 관련은 아닌데 과제 관련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네. 예. 과제 이번 주 차에 보면 적분 부분이 돼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적분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이번 주차에 적분 정리라고? 네, 이번 주 차에 적분 돼 있던데.
이거 얘기하는 건가? 네. 아니, 이거잖아. 네, 그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 그쵸. 아, 이거 하던 감사합니다. 대로, 예. 단원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진우가 질문한 거, 12시 시험 있는 거, 나랑 상관없는데, 11시 40분까지는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나가면 되죠? 진우? 어디 갔대? 네. 아, 저, 그, 집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대면 시험 치러 가서, 한, 11시 초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 그건 아니지. 아, 근데, 저기, 그랬으면 자기가 학교에 가서, 대면 시험에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거기로 가던가 그랬었어야지. 예. 그러면, 왜 그러냐면, 내가 이번 주에 오늘 만약에 시험을 쳤으면 어쩌려고 했는데, 그러면. 아, 제가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선생님 7시에 하신다 하셔가지고. 아니, 이거는 자기가 지금 어거지를 피우는 거야. 원래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 이거는 학교 네. 학칙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거야. 10시에서 11시 50분까지는 나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식적으로 주어진 시간이고, 그 다음에 10분 뒤에 12시부터 그 교수님 수업이, 예, 할애가 돼 있는 건데, 예. 왜 그러면 그 교수님 수업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그 수업을 들으면서 가도 되나요? 차를 타고. 그거는 상관없지. 그거는 뭐 네. 여태까지 그러면 수업 했으니까. 예.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아서 자기가 해야지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질문 없죠? 그럼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도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 공지나 이런 걸좀 보세요. 제발 보지도 않고 막 질문하고 막그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에? 아니 그럴 거면 이런 걸왜 하냐고. 이런 시스템 다 올려놓고 여기에 다 하는데. 그리고 과제들 뭐 추가적인 거 자꾸 이메일로 보내지 말고. 그 아무 의미 없으니까. 예. 그 보내봐야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져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지 말고. 왜 이러닝에서 하게 돼 있는데 딴 데서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예,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하게끔 돼 있는데, 예, 왜 자꾸 룰을 어기려고 그러냐고. 그렇죠. 룰을 공통적으로 만든 건 지키자고 있는 거고, 그걸 어기는 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래서 자꾸 불법 탈법이 많은 거야. 한국 사회는 룰을 잘안 지키려고 그러거든, 습성 자체가. 이거는 뭐 나도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습성 자체가 그래요. 국민성 자체가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만을 탓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래요.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지키자고. 알겠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예. 공지나 이런 걸 보고 막 이런 일 봤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라고. 예,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여러분들 권리고. 예, 공지 해놨는데 보지도 않고 막 공지 돼 있는데 그것만 보면 되는데 보지도 않고 질문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예, 그죠? 자, 그러면 강의로 가볼까요? 질문 이거 다 강의 내용과 오늘 수업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 인사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인사 빨리 질문하시고.
야, 나 같았으면 당연히 질문이 아 사장 안 배우는데 시험 범위에 들어가네요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수업 전에라도 예, 그죠 그런 질문 그러니까 뭐 해야 될것 같은 질문들을 안 하고 뭐 여러분들과 내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질문이 125페이지 126페이지 자, 질문 바로 시작해 봅시다. 125페이지. 넵. 정우야. 예. 이제 이거 수평접선의 정의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아, 125페이지 이제 3-32. 예. 2-3-30에 어디? 페이지 125쪽 거기 수평접선이란 게 차지란 게 있는데 네. 이게 차지란 게 있는데. 수평접선의 정의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수평 접선의 정의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앞에 나오잖아. 다른 사람 몇 페이지 나와 이거? 그리고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수직 접선, 수평 접선 하면서 했고 교재 정리로 돼 있진 않은데 페이지가 나와요.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 페이지 지난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줬죠? 이거. 정우 보여요? 화면? 정우야. 넵. 네. 예. 웬만하면 저기 뭐야 질문한 사람은 그 하는 동안은 마이크 계속 켜고 있고 예, 잡음 넵. 나는 거 아니면 예. 화면 보이죠? 넵. 예. 돼요? Y축에, 예, 그냥 Y축 평행한 거, X축에 평행한 거. 우리 수직선, 수평선 하잖아요. 넵. 아, 넵. 예, 그냥 그거예요. 어려운 용어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X축에 평행한 접선,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한, 이거는 이제 수직, Y축에 평행한, 뭐, 이거는 Y축이랑 평행하다기보다 뭐 그냥 y축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 다 된다고 이게 약간 평행이동해서 이런 것들도 y축에 평행한 거잖아 그죠 이런 네, 것들이 아. 예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되는 이게 만약에 3이다 그러면 x는 3 이게 예, 수직 접선이 되는 거죠 수직접선, 네. 예 그죠 요렇게 된 거예요 예.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근데 처음 들은 용어일 수도 있고 이 굳이 그렇게 별로 필요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는 굳이 이렇게 따로 해서 다뤘더라고. 물론 일반적으로 이거 수직접선, 수평접선 별로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근데 약간 일반 접선과는 조금 다르긴 하니까 뭐 그래가지고 따로 빼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거나 그렇게 했을 때, 예, 요거 요거. 예, 접선 중에서 X축이랑 평행인가? Y축에 평행한가? 예, 여기는 수평 접선이니까 X축에 평행한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X축에 평행한 게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나? 이거는 저기 뭐야?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그래프 그린 것까지는 안 나오는구나. 예, 그래프는 없네. 그래프까지 있으면 더 좋은데. 교재가 조금 덜 친절하군. 뭐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뭐냐면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 3승이면 곡선이 좀 애매하게 나오겠는데. 뭐 어쨌든 예를 들어 이걸 했는데 미분했는데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들어서예요. 이 곡선은 아니고 이 곡선 좀 해봐야 되니까. 근데 이랬을 때 이게 막 여기에 막 이런 접선들이 있을 거잖아. 접선은 딴게 아니고 접하는 선이니까 직선이랑 이거 접하는 거 직선 갖다 댔을 때 접하는 거 이런 거거든.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 중에서 뭐냐면 X축이랑 접하는 거 그렇게 만나는 점이 있을 건데 그게 뭐 요점과 요점이라는 거지. 이해가요? 예, X축이 평이한 접선을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 얘가 기울기, 기울기가 0이잖아. 아, y 프라임 0 이렇게 가지고 구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y 프라임이잖아. 이게 f잖아. 네. 이걸 함수라고 하면 이게 네, 정확하게 아. 표현하면 fxy니까 네. 요거를 요 미분한 거잖아. 그냥 요 네. 프라임.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요게 해서 0 되는 거. 는0 되는 거. 아. 네. 그리고 이게 수직 접선은 이 식으로 찾기가 힘든 게 수직 접선은 이게 F' XY가 뭐 무한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네. 수직은. 근데 이렇게 하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이걸 막 근사적으로 찾아야 돼요. X가 무한대, Y가 무한대도 아닌데. 아, 어쨌든 XY가 근사적으로 갔을 때그 지점으로 갔을 때 이게 무한대가 나오거나 이 하여튼 극한으로 찾아야 돼요. 극한을 네. 도입해서 이거 그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접선은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근데 수평 접선은 뭐 기울기가 0인 거 찾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그할때 이거는 지금 뭐냐면 극값이서 쪽 극값. 예. 극값 구하는 거랑 똑같아. 예. 수직 접선이나 뭐. 오케이? 예. 네, 극값 감사합니다.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찾는 건좀 다르지만 방식이나 그건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고 그다음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126페이지. 126페이지 아닌가? 예. 126페이지. 예. 저는 이거를 끝까지 해봤는데 아니 이 잠깐만 마지막 뭔지를 정답에 얘기하고 잠시만. 몇 페이지 몇번 이거 얘기를 하고 다른 자기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예. 126페이지 예제 예제 3-31번. 3-31번 예, 몇 네. 번째 줄? 뭐 어디가 이럴 땐 그런 건데. 일단 구체적으로 최종 질문. 마지막 정답에서 마지막 정답 요거요? 그 전체 네네네 예. 거기에 왜 마이너스가 없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마이너스가 없어졌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네네. 이거는 그냥 산수한 거 아니야? 여기에서 요거에다가, 원래 이대로 써도 되는데, 여기에 y 프라임이 있잖아, 위에서 구한 거. 요거 대입한 거야. 근데 y 프라임 대입하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안 사라지나? 볼게요.
네, 이게 그러니까 X이 제곱 2Y에만 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잠시만요.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안쪽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될 거고. 그죠? 여기까지 되지? 그러고 여기에서 y 프라임에 마이너스를 또 집어넣어. 그지?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일단 앞에 거는 마이너스 2xy 제곱 y4승. 예. 그러고 그다음에 뒤에 거는 y4승에 그다음에 요거 x 제곱 하고 2y 하고 그다음에 y 프라임 대신에 마이너스 y 제곱 분의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데 요거 y는 계산하면 y 5승 되겠네. 예. 그죠? 하나 없어지고. 그리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겠네. 마이너스하고 x4승. 예, 이렇게 되겠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네. 예, 전반적으로 여기도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네. 이거 합치면 이렇게 돼서 앞에 마이너스 있어야 되네. 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라고 네. 뭐 이거는 옷한 거 같은데. 교재에. 아닌가? 딴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딴 사람도 지금 일단 마이너스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 계산이 틀렸나? 예,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계산상으로? 예, 이건 뭐 간단한 산수니까. 예. 뭐 이런 거는, 예. 교재를 말이야. 예. 똑바로 만들어야지. 예, 이거는 오타예요.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네. 둘다 마이너스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잠깐만, 140페이지 가기 전에, 116페이지 앞쪽에 질문이 좀 있네. 116페이지. 뭐요? 116페이지, 뭐, 3-20번? 이거 요새 예. 들려요? 예, 들려요. 이거 저그 고계도 함수랑 정의를 잘 모르겠고 이 함수 F위에 괄호 숫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진성아, 지금 요 화면 보이지? 예, 화면 보이죠, 이거? 이거 화면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 이거 무슨 얘기야? 지난 시간에 했다는 거지? 지난 시간에 수업 안 들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대답은 똑바로 합시다. 네,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 수업을? 안 들어왔어요? 네, 저번 주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놓고 왔던 거 업로드 시켜놨잖아요, 그죠? 강의한 거. 그거 보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질문이 나와서 설명은 다시 해줄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내 말은. 아, 나 지금, 나 이렇게 하는 때가 제일 싫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도 대학생인데 나는 대학생들을 초등학생 취급하는 게 너무 싫어. 대학생답게 굽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을 알고 모르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행동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예, 그거는 지식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인이면 성인답게 좀 행동하자고요. 내가 대학생들 데리고 초등학생 다루듯이 아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개인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자꾸 예, 좀더 어른스러워 그러니까 좀더 나이에 맞게끔. 알겠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모르는 건 얼마든지
두 번, 세번 해도 되는데, 좀, 예. 자, 봅시다. 예. 그 질문 다시 한번더 부탁해요, 질문. 이거 고개도함수의 정의를 잘 예, 모르겠고, 일단 고개도함수의 정의를 잘 모르겠고, 예, 또. 그 함수 위에 숫자가 적혀있는 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예, 그래서 이 고개도함수는 일계도함수는 알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일계도함수. 그럼 도함수는 알아요? 네? 도함수가 뭐예요? 함수를 미분한 게 도함수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미분한 거, 그죠? 한번 미분한 거 도함수죠? 그러면 두번 미분한 걸, 그러니까 이게 한번 도함수? 미분한 걸, 이게 이게 그냥 다른 도함수? 말로 일계 도함수라 그래요. 이거 뭐 약간 좀 올드한 표현들인데, 내가 뭐 그러면 두번 미분한 거는 일계 이게 도함수. 도함수? 오케이? 그리고 고개는 고, 그냥 높을 고자 쓰는 거거든. 그래서 뭐이세번 이상 보통 원래 우리가 그 하나 둘 그다음에 많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숫자를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그러니까 고개라는 건세개 이상, 그러니까 세번 이상 미분한 걸 고개 도함수. 그래서 얘는 몇번 미분했다? 13번 미분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13번 미분한 걸 이렇게 13번 쓰면 돼. 근데 이거 너무 무식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갈로까지 쳤나? 그러면 이거는 합성함수 표현이거든? 겹쳐서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애플을 이렇게 합성함수, 이렇게. 이거 13번 한 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겹치니까,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갈로를 쳐서 미분한 거는, 13번 미분한 거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네네. 사인엑스 고개도함수는 4를 주기로 가진다는데 제가 아는 사인엑 그 주기는 2파인데 이 4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지난번에 똑같이 질문했는데, 자, 볼게요. 그, 여기 fx가 sin x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주기는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sin x는 요렇게 그래프, 아이고, 왜 이래. 예,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해서 똑같은 모양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예, 펄스들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반복되는 간격이 2파이라는 거고, 예, 2파이 간격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미분과 관련된 얘기예요.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사인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 x. 그죠? 그다음에 또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또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리고 또 한번 미분하면 사인 x. 그죠? 그러니까 아, 네번 이렇게 했더니 미분해서 예, 똑같이 사인 x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계속 미분하면 계속 이게 요것들이 반복돼요. 요네 가지 패턴들이. 그 네, 얘기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예. 이제 질문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140페이지. 예, 140페이지. 예, 질문한 사람. 누가 전부 했지? 140페이지. 예, 동현이. 네. 예, 질문. 예. 아, 저는 예제 말고 정의 4-1번에서 예, 잠시만. 4-1이 어딨지? 네, 정의. 정의 바로 아, 위쪽에 예. 네, 체크 값이구나. 거기 3번에 절대 극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의 뭔가 상위되는 개념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무시해도 좋은 건데, 뭐 상위 개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최댓값, 최소값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y 값들 중에, 그러니까 함수 값들 중에. 그래서 그런 값들이 있는데 가장 큰 값이 최댓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지난번 얘기에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최댓값, 최소값은 기본적으로 최댓값, 최소값은 기본적으로 함수값과 관련된 거지. 함수값, fx. 그러니까 함수값과 관련된 거라고. 그래서 함수값과 관련돼서 그 함수값들 중에 가장 큰 놈. 그러니까 지금 맥시멈. 그러니까 함수값들 중에 가장 큰 놈이지. 예, 그게 이제 그 최댓값이고. 예, 함수값들 중에 가장 작은 놈. 함수값들 중에 가장 작은 놈. 이게 이제 최소값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요렇게 말고 다르게 이제 최댓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 값을 미분을 이용 아니 예. 미분을 이용한, 그죠? 그 값으로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판별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댓값, 최소값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함수값들의 최댓값, 최소값이, 그러니까 가장 큰값, 작은, 맥시멈, 미니멈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정의 입각한 거고, 근데 그거를 구하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미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정의한 게 이제 극값이라는 개념이고, 예, 그죠? 기울기가 0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인 거, 예. 그런 값들이 이제 극값이고, 그것들 중에, 극값들 중에, 예, 로컬리하게 그 근방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냐에 따라, 예, 최댓값, 최소값이, 그러니까 요게 최댓값, 최소값이니까, 극대값, 극소값 값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 중에서, 아니, 극대값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최댓값이고, 그리고 극소값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 예, 최소값이고. 예, 그렇게 되는데, 이 극대값, 극소값은 기본적으로 로컬한 개념이지. 로컬리고, 이거는 글로벌리라고. 그죠? 예, 지난번에 다 설명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이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데, 요거 지금 함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가지고 요렇게 하면 극값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야. 극값들이 있는데, 극값들 중에 극값 로컬하게 있는 그것들 중에 가장 큰 놈이 있잖아. 그걸 이제 최대값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극값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에이, 그냥 이거는 그냥 말이 이제 질문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굳이 이거는 이름 갖다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대값이라 하면 돼요. 근데 극값들 중에서, 예, 극값들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절대적이다. 뭐 그러니까 원, 그러니까 그죠? 그런 의미의 그런 이건 거지. 예. 아, 그러니까죠. 예, 그냥 그래가지고 absolute extreme 뭐 이렇게 붙인 건데, 이거는 그냥, 예, 그냥 필요해서 잠시 이렇게 한 건데,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 교재에 그냥 뭐지 잘난 체 이렇게 한 거지. 예, 이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질문이 나와서 내가 설명을 한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 중에 그런 놈들은 따로 이름을 조금 붙여주길 좋아하잖아. 예, 반지들 중에 가장 뭐한건 절대 반지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야. 그냥 공상과학 만화 소설에 막 이름 갖다 붙이고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예. 오케이? 예, 이 네. 정도면 충분히 된것 같고. 예, 그러면 질문 다 끝났나요? 얘들아, 근데 왜 시험과 관련된 사장의 질문을 안 하니? 왜냐면 사장 진도를 안 나갔잖아, 우리. 그지? 네, 진원이 뭐할말 있어요? 아, 네, 그지. 예. 아, 사장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 예. 네, 지금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질문 타임. 예. 아, 네. 하세요. 일단은 페이지 100, 좀 많은데 페이지 141페이지에 유괴 개념이랑
잠깐만, 저기 그 채팅창에 페이지만 좀 이렇게 쳐볼래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러니까 그냥 141 슬러시, 뭐142 슬러시,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만 몇개좀 쳐봐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예, 가늠을 좀. 그 하는 동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한주 늦게 시작했잖아요. 늦게 시작한 게 아니라 뭐 화요일부터 개강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반에 비해서 한 주가 늦어요, 진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서. 예.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내가 시험에 그리고 관련된 것들은 내가 조금 이제 짚어줘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별 문제가 있는 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좀 늦어서 그 172. 어쨌든 차근차근 가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질문 있어요? 일단은 요거 질문부터 먼저 받고, 예, 추가적으로. 예, 141에 뭐. 141에 유괴라는 개념을 이 나오는데, 네. 이게 좀잘 모르겠어가지고. 어, 그죠. 이건 잘 모르는 게 당연해요. 이거는 저기 그 수학 전공하는 애들한테나 필요한 거고, 여러분한테 뭐 필요 없어요. 이 극한적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극한적으로 개념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그,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경계가 없어요. 끝은 없어. 없지만, 그거에 어떤 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끝을, 예, 위로 뭐, 유괴. 뭐, 아래로 끝을, 아래로 유괴.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경계선. 그렇지만 그거를 닿을 수는 없는 거. 그러니까 극한적으로 이렇게 뭐그 정도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닿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바운더리 경계 끝과 끝인 거지. 끝과 끝에 이거를 이제 그런 거고 아래로 유괴 위로 유괴인데 여기에서 요 개념을 쓴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이 요거 요 상에서 요렇게 자르면, 요게 이렇게 경계가 끝이라고 하면, 이게 A가 아래로 유괴, B가 위로 유괴, 이렇게 되겠지. 예. A가 아래로 유괴, E가 위로 유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런 경우 때문에 이걸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극한적으로 이 어떤, 요기 값은 없는 거야. 예. 값은 없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바운더리의 경계의 그, 예, 한도가 어디냐. 그럴 때 이제 A와 E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나와서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수학 전공하는 애들이나 알 필요성이 있는 거라서 근데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그 미적분학에서도 조금 할 건데 웬만하면 이건 잘안 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실해석학에서 이게 실수와 관련해. 이건 결국은 이건 뭐냐면 실수 체계를 재정립해 가지고 이 해석학적으로 재정립해서 이거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실수가 내가 예전에 했던 무한의 특성 때문에 그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생긴 도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 그것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초기 뭐 아니 그러니까 초기가 아니고 그것들 중에 몇개 일부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뭐요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그냥 경계, 바운더리 경계. 예, 근데 이제 극한적 개념이 요런 것까지 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 뭐그 정도까지만 이해합시다. 예. 예. 시간이 많으면 뭐 해줄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굳이 불필요한 부분이라, 예. 네, 144페이지. 144페이지 이거 페르마의 정리 예. 증명을 했다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아, 이거 또 몰라도 돼요. 페르마 정리, 이것도 증명 내용. 아, 이거 알면 좋은데, 이게. 우리 이제 이요 기본 수학 파트에서는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 그러고 대학 수학 그거 할 때도 이거 이거 아마 그냥 해가지고 건너뛰는 경우들이 좀 많을 건데, 예. 이거 그 그냥 이 페르마 정리의 내용. f가 c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고 f'c가 존재하면 f'c는 0이다. 예. 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내용 자체가 좀 중요한 거라서 그 증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 자기가 볼때안 그래? 네, 예. f가 그렇죠. c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극대값 급속값을 가지면 우리가 앞에서 극값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 예, 극, 아이씨, 왜 이러냐. 예, 극값.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극값 자체가 프라임 0이잖아. F 프라임 뭐, X가 0인 거니까. 예, 그런 X, 예, 그런 거니까. 그래서 F 프라임 C가 존재하면 F 프라임 C는 0이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게 당연한 걸왜 당연한지를 설명해 주는 게 증명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게.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왜 당연한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F 프라임 C, FC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니까 하나만 해보면 되겠지. 극대값일 때 해보면 뭐 반대는 극소값일 때 똑같이 증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FC가 극대값이라고 가정하면, 예, 극값의 정의에 대해서, 예, 뭐 충분히 작은 영의 지수에 대해서 이것이다. 아, 요 부분은 이해가 되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이해가 잘안 돼요. 충분히 작은 양의 실수 H라는 말이 갑자기. 네, 이것도 극한적 개념이에요. 예. 네. 예, 네. 극한적 개념이라고. 그냥 H가 0으로 간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H가, 이거는 뭐, 뭘 바꾸냐면 H가 0으로 간다는 걸, H가 0으로 가지만 0은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H는 0보다 크다는 거지. 값이. 값이 있는데 0은 아니지. 근데 0보다 큰 값이라는 거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지? H가 0으로 다가가. 그렇지만 0은 아니지. 그렇다는 건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건 0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지.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뭐, 그렇게 되면 FC보다 FC 플러스 H, 요렇게, 예. 여기 이제 극대값이잖아요. 예, 봐봐. 여기가 이제 그림상으로 이해하면 좋아. 여기가 극대값이죠. 예, 그림 보여요? 여기가 극대값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극대값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요거보다 여기가 지금 C, 여기가 C라고 하면 C보다 좀더 갔어. 여기 H만큼. 여기는 이제 조금만 간 건데 뭐, 예, 많이 가든 조금 가든 상관없어요. 여기 C 플러스 H가 되겠지,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 갔으면 얘는 무조건 FC 함수 값보단 작겠지? 그림상에. 여기가 왜 그러냐면 극대값이니까. 오케이? 예,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같은 이유로 이제 반대에서는 똑같을 거고, 이거는 뭐 반대급분은 생략해도 돼? 어차피 한쪽만 되면 나머지 쪽은 다 자동적으로 이해가 될 거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요거 가지고 그 기울기를 구하지, 우리 미분. 이게 딴게 아니고, 요거, 예,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C 플러스 H 빼기 C, 이게 H 되는 거죠, 계산하면. 그래서 요렇게 된 거고, 요거 이렇게 된 거고. 그 분자는 뭐예요? 똑같지? 우리, 예, 평균 변화요. 예. 그리고 여기서 순간 변화요. H를 0으로 보낸다. 예. 오케이? 근데 얘가, 얘는 반드시 뭐냐면 0은 아니겠지. 네, 그쵸, 영어는 아니죠. 왜?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있겠지. 왜냐면 여기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거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조금 있는데 뭐냐면 0보다 작거나 같겠지. 왜? 여기에서 좀더간 쪽이니까, 요쪽 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내려왔으니까 어쨌든 기울기가 음수일 거 아니야. 오케이? 예, 요렇게 네. 되고, 반대급부는 여기서 이제 좀더 이쪽에서 다가간 거, 요쪽에서 간 거는 기울기가 양수일 거 아니야. 좀그 얘기를 한 거고, 요거. 이해가요?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로 지나가니까 얘가 연속적이니까, 예, 그 사이는 0인 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0인 놈이 0이다. 예, 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갔으니까 그 사이는 반드시 0이 됐다가 가야 되잖아, 기울기가.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플러스 1, 플러스 뭐 0.9,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다시 플러스 0.9,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게 연속적이라는 대전제 하에서는 여기에 그 사이에 0이라는 놈 반드시 있어야지. 그 얘기 한 거예요. 오케이? 뭐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한것 같고, 예, 굳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알 필요는 없지만, 뭐 질문 나왔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요 정도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증명이란 건딴게 아니고
당연한 놈을 당연한 걸왜 당연한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데 왜 당연한지 이렇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2, 172. 이거 170, 그건 172. 예. 네. 뭐 질문이에요? 그 경사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 예. 진원이는 이거 사장 다 공부한 거예요? 이거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제 범위도 아니었는데, 나는 그것이 궁금하네. 그 시험 그 저번에 공지 올라오고 나서 예.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냥 대충 1과는 봤습니다. 예. 그죠. 열심히 하네. 예. 그래서 경사중근선이 나오는데, 예. 이게 뭔지 모르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근선 알죠? 정근선. 네, 정근선이 나래. 그러니까 점점점 다가가는 거. 그러니까 곡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게 점점점점 이렇게 이쪽으로 다가가는 거. 우리가 그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 요거. 그러니까 지수함수들. 지수함수가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0은 아닌데 0으로 점점점 다가가잖아요. 지수함수들. 뭐 2분의 1의 x 뭐 이렇게 되면. 얘가 이런 꼴이잖아요, 그죠? 점점점점 다가가는, 예,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요렇게 되는 요거, x축 또는 y는요, 요놈을 우리가 정근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제 경사 정근선은 말 그대로 경사를 가진 정근선이다. 그러니까 슬랜트, 그러니까 경사도가 있는, 예, 경사도가 있는 정근선이다. 그러니까 x축, y축에 평행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경사가 있는 정근선이다. 예. 근데 그 뜻이에요. 별 그건 없고. 그게 이쪽에 그래프에서 좀 나오나? 그러니까 이 경사 정근선 정의를 써놨. 예, 요 있네. 요런 거. 요런 게 경사 정근선이지. 오케이? 예. 정근선인데 점점점점 다가가는 요 경계가 되는 요 선인데 요게 뭐냐면 경사가 있는 기울기를 가지는 정근선이다. 그럼 기울기를 가지기만 하면은 네. 경사 정근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냥 이거는 솔직히 경사 정근선 이렇게 경사 붙일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정근선이에요. 정근선. 그냥 정근선인데 자꾸 이 교재는 이상하게 쓰잘데기 없는 용어를 자꾸 갖다 붙여요. 예. 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책그 편집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 시시콜콜 따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시시콜콜 막 이렇게 이거는 뭐고 저건 뭐고 이렇게 막 이름을 자꾸 네이밍을 붙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예, 그 쓰잘데기 없는 행동이거든. 아니 불필요하게 계속 그이 잡다한 그이 똥같은 군더더기 핵심이 아닌 그런 그 자꾸 집어넣어서 무슨 수학의 암극과목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마뜩찮아요 나는. 예. 아니 그냥 정근선이야. 그 정근선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거는 구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예. 그렇잖아 이름 붙인 게 그냥 경사 정근선이야. 그러니까 정근선 중에서 경사가 있는 건 정근선, 경사 정근선이고 아닌 건 그냥 정근선. 굳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냥 정근선이지. 예. 이게 쓰잘데기 없는 행동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용어들을 막 갖다 붙여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됐어요? 또 질문. 네, 교수님. 네. 예, 동현이. 네, 165페이지에 네. 그 우함수랑 기함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이해한 거는 우함수가 잠깐만. 네. 160몇 페이지? 5페이지요. 네. 항상 같이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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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해한 거는 그냥 우함수가 y축을 대칭으로 하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하고, 그 기함수가 원점 대칭을 하는 함수를 다 기함수라고 말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네. 그냥 그 조건에 맞기만 하면 우함수랑 기함수로 뭐 나누던가 그렇게 구분을 할수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나는 이것도 용어 이렇게 쓰는 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예. 이거 지금 원래 우함수 기함수 이 용어 좀 거지 같아요. 왜냐면 이래가지고 괜히 애들 뭐만 우가 뭐고 기가 뭐야?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자어라서 그런 건데, 아니 왜 그러냐면 보통 한자를 쓰는 건 나는 이해는 가. 왜냐면 한자를 쓰면 길이가 짧아져요. 예. 그러니까 단어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한자를 쓰는 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한자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 이름이. 왜긴 거보다는 좀 짧게 줄여서 쓰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이게 한자어로 쓰든 우리나라 말로 쓰든 똑같이 한 글자야. 이게 짝이라는 뜻이거든. 그걸 우라고 쓰는 거거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자를 쓰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그런 한자 쓰면 잘났다, 영어 쓰면 잘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그 얕은 지식을 가진, 예, 그런 멍청이들이 이렇게 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떤 취지나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영어 쓰면 좀 있어 보이고 뭐 한자어 쓰면 좀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에 똥 만든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이 본질에 이게 충실해야 되는데 껍데기에 충실한 거지. 예,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영어로도 입은 예, 그죠? 그러니까 홀짝 얘기하는 거 홀짝. 홀짝. 예. 영어 사전 찾아봐. 그죠? 그러니까 짝함수야. 짝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짝수가 뭐지? 2, 0, 2, 4, 6, 8. 이거 짝수잖아. 그죠? 여기서 우리 함수 중에서 짝수 승. 오케이? X의 6승, X의 8승, X의 제곱 이런 거. 그놈을 짝함수라 그러고 X의 1, 3, 5, 7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X의 1승, X의 3승 이런 이거. 이걸 뭐? 함수. 홀함수라고 그런 거지. 예. 왜 이렇게 둘이 나누냐? 이거는 우리가 뭐 적분하고 미분하거나 할때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굳이 나눠서 홀짝 함수들을 나눠서 표현을 해요. 왜? 이게 짝함수가 되면 이게 대칭적이라서 예, 계산을 하면 두 배가 되고 홀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서 그 하면 합이 0이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뭐 이런 특성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특성이 좀 있단 말이지. 홀함수와 짝함수는 그 특성이 조금 예, 명쾌하게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 홀함수와 짝함수를 구별해서 써요. 예. 오케이? 예. 이 어려운 개념 아니지? 예. 네. 그냥 홀수 승, 짝수 승. 오케이? 여기서 0도 포함이야. 0도, 0승도 포함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0승, 그러니까 1, 상수함수. 예. 상수함수도 포함이라고. 짝함수에는. 오케이? 요 정도까지 하면 됐지? 예. 질문은 좋아요. 예. 이런 쓰잘데기 없는 용어들, 용어 이름을 그러니까 거지같이 이렇게 시키는 것도 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또 흥분했네. 뭐. 자, 그러면 일단 시간 좀 관계상 그 시험에 나오는 문제 이제 사장은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다른 교수님들하고도 합의를 한 사안인데 사장은 안 배웠는데 이거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합의해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사장은 시험 문제를 짚어줄게요, 사장은. 어디 갔대? 거기도 4.1장이라고 나오잖아요. 4.1장이나 4.4장만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그 공제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4.1장 중에, 어디였더라? 최대가, 최소가. 예, 이 문제. 그러니까 4장만 두 문제 짚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배웠고 그래서 다른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한 거고. 그래서 4.4장 요거 변형해서 나올 거니까 요 문제. 예. 왜냐면 우리 4장 안 배웠잖아. 우린 진도가 안 나왔고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한주더 있으면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오케이. 예, 4.4 요거. 이거는 뭐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거는 설명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보고 공부하세요. 이거 4.4. 예.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앞에 뭐, 예, 앞에 거돼 있으면 이건 뭐 그냥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아, 안 풀어봐도 풀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기인 4점, 예, 요 그래프 그리기 요게, 요거. 근데 이거 중에, 그래프 그리는 거 중에, 어디 갔지? 몇번 문제? 예, 요거 맞는 것 같다. 요거다. 4.14. 4-14. 요거요. 요거고, 요 4-14 요거는 내가 지금 설명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랑. 예. 왜냐면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10분 줄 테니까 요 4-14번 문제 한번, 그러니까 문제나 풀이 쭉 한번 읽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합시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예,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거 이제 잠시 이제 기록하는 건 일시 중지하고, 이그 시험은 어차피 서술형이라서 풀이 과정이나 이런 거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이라서 그렇게 하고, 답만 적고 그런 거, 이게 대학교에서 답만 적고 이런 그 객관식, 그거는, 예, 그거는 아니고요. 대학교는 그렇게 시험 치는 건 나는 맞지 않다고 보고, 대학 교육에서. 그래서 그 정답만 적고 뭐 답만 적고 이러면 그건 다 0점이야. 예, 풀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풀이 과정으로 쭉 이렇게 다 적어야 되는 거고. 예. 뭐 장수는 몇 장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장수는 몇 장이 돼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시험지 답안지는 어차피 문제가 10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특히나 요그 함수 그래프 그리기 요 부분은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후하게 점수를 매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다 들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함수 그래프 요 그리기 요 단원이 거의 뭐 미분을 총망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라서.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요거를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예, 이 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예, 어차피 그 대학 수업을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기말 시험은 이렇게 이제 레포트 형식으로 치지 않고, 예, 기말 시험은 그냥 시간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말은 그럴 거고 중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성적이 좀잘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만든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패스를 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거지로 만든 방식. 아, 이거 녹화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시험은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날짜하고 시간 반드시 확인하시고, 예, 그리고 시험 문제는 그때 되면, 고 7시 10분 되면 오픈 될 거니까 참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질문. 예. 이것도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할 거야. 예. 이것도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할 거라고. 예.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그러니까 질문하라고. 예. 여기 지금 번호하고 다 있잖아. 거기에 몇 번에 뭐 이렇게. 예. 왜냐면 이거는 이제 페이지는 안 적어도 되겠지. 어차피 두 페이지밖에 없으니까. 몇 번에 어떤 부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남기라고. 예, 1분만 질문 받을게요. 예, 1분만 질문 받을게요. 자, 녹화 시작합니다. 자, 아, 보자. 진원이가, 아니, 진원이 이거 몇 번이지? 네, 동현이 몇 번이고? 이 동그라미 번호에서 몇 번이냐고. 그래야 순서를 정하지. 예? 저는 7번을 물어본 겁니다. 예, 7번이고. 그다음에 그 동현이는 몇 번이에요, 아, 질문이? 저는 1번의 정의역 부분을 예. 질문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동현이 먼저 갈게요. 예. 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정의 예.
함수식이 일단 분수일 때 분모를 0으로 네. 만들지 않는 영역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분수가 아닐 때도 그냥 그 주어진 함수식을 0으로 만들지 않는 영역을 찾는 것인지. 네, 그러고 네, 예,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정의역을 구했을 때 밑에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까지로 해서 구간을 세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네. 그게 그 괄호가 열린 구간으로 돼 있는데, 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랑 앞에 구간만 봤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2까지 있는 구간에서는 그 마이너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2를 빼고 안에 있는 거를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2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구간을 봐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아, 일단 구간 문제는 요거잖아요. 네. 자기가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하려면 이렇게 돼야지. 가가로가 돼야지. 아, 네. 표현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여기에 보통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는 이게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값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걸 그 수체계를 확장해서 다루기도 한데, 보통 이제 이렇게 실수 이렇게 할 때, 실수 R이 있고 거기에다 합집합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를 집어넣어서 실수 체계를 이게 이것도 수의 하나인 것처럼 다루기도 해요. 근데 이건 확장해서 다루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보통 그 실수 범위는 여기에서 실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실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까지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좀더 깊이 있게끔 해서 이렇게 엄밀한 정의들이 필요하고 요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그거는 수학 전공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에는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은 별로 해당 사항 없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다. 그리고 무한대 이거는 값이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표현인 거고, 그냥 무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수가 아니에요. 무한대는 수가 아니에요. 수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는 아니에요. 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고 그 그래프 그릴 때, 예,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때 여기에 다른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여기는 모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수 범위에서 모든 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수. 쉽게 얘기해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 그래서 그 영역을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서 이제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영역, 뭐, 이렇게 찾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fx가 x일 때는, 뭐, 이런 거안 하죠. 이런 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모든 구간에서 다 일정하게 해서 값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특이한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 특이한 일이 안 생겨요. 특이한 일. 그래서 특이한 일이 생기는 곳을, 예,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특이점. 뭐 싱귤얼 포인트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곳들, 포인트들이나 아니면 구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그런 구간이 있는 거지. 예. 요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하는 그쪽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그냥 함수니까. 빨간색 너무 그렇다. 이 함수의 대응은 이거지. 이건데, 여기 이제 f가 있어요. 근데 함수가 fx, x일 때는, 네. 그 x일 때는 그 뭐냐면, 이 여기에 모든 실수값들이 뭐 0을 기점으로 뭐 1, 뭐 내가 1 이렇게 쓰지만 여기에 그 무리수하고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실수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는 거야. 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다 되겠지. 이런 값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대응값들이 다 있잖아. 근데 뭐다 똑같이 되면 되지. fx 있고 x는 y 꼴 x는 오케이? 뭐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게 그 그래서 이 우리가 요구할 때 함수의 조건이 두 가지 있었지. 예. 모든 대응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함수라고 그러지 않고
양다리하고 기권은 안 된다 그랬잖아. 함수가 되는 조건. 예,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 임의대로 그냥 뭐 이렇든 저렇든 다 대응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다 함수로 쳐주는 거 아니고,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이런 식의 양다리는 안 된다고. 그리고 아, 나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대응 안할 거야. 예.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하면 한 놈만 대응이 돼야 되는 거지. 예, 그게 함수의 조건이란 말이야. 함수.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뭐가 문제냐면, 얘가 이제 분수일 때는 분모가 예를 들면 x분의 1이다. 그러면 이게 x 이제 0일 때, 예, 0분의 1은 우리가 정의가 안 돼요. 분수에서 원래 이 분수할 때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분수? 예. 이게 뭐 분모가 0이라는 거 이거는 요기죠? 예. 이게 원래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업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나가도 좋아요. 어차피 지금 영상 찍어서 올리긴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늦어졌으니까 알겠죠? 수업 있는 사람들은 그 채팅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 되고, 예. 나머지 안 계신 사람 좀 듣고요. 왜냐면 좀 늦어졌으니까. 그래서 요 분수에서 이제 분모고 분자란 말이죠. 그래서 분모, 분자. 그러니까 어미가 0명인데 자식이 한 명이다. 예, 그죠? 엄마 없는 자식. 예, 이게 욕인 거지. 예, 이거 홀로 자식인 거지.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분모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는 되지. 1분의 0. 분모. 엄마는 한 명인데 자식은 0명이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거. 그지? 오케이? 요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분수는 기본적으로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쉽게 해서 여기에서 봤을 때 분모가 0이란 말이야. 그러면 0이 되면 이 대응되는 값이 지금 없어요. 여기 이 분수일 때는. 0분의 1 이렇게 되는데 f가 x분의 1이라고 치면 0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는 정의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기권한 게 된다고.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요, 지금? 예, 조금 어렵게 설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기 때문에 함수의 그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0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 뭐냐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래서 0 되는 게두 개잖아.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은 뺀 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뭘 뺐다고? 빼기 저기 뭐야? 마이너스 1에서 예, 그죠. 마이너스 2까지. 2와 2. 그러니까 두 개를 뺐다고, 그냥. 마이너스 2와 2를 그냥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구간에서 마이너스 2와 2는 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예. 편한 대로. 어쨌든, 마이너스 2와 2가 들어가면 얘는 함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와 2를 빼고. 그러니까,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기권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유한계 정도면, 유한계 정도를 빼고, 그 구간만 빼고 이제 보는 거지. 예. 그렇게라도 보겠다는 거지. 이 함수를 볼 필요가 있어서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는 거고. 예. 근데 무한계가 이 특이한 일은 무한계 생기고 이러면 이제 그건 다루기 힘든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 분수일 때는 반드시 이 부분 좀 다뤄줘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로그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y 꼴뭐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냐면 양수일 때만 다루잖아. x가 음수일 때는 값 정의 자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0보다 큰 부분만 다룬다고, 얘도. X를. 오케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분수 함수일 때는, 예, 분모가 0으로 되는 그런 부분은 빼고, 그래야 이제 함수 정의 자체가 되니까. 예,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예, 7번 질문. 이거 7번에 볼록성하고 예. 변곡점을 판별해가지고 그 열린 구간 마이너스 2,2까지의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러니까 일단 블록성 네. 네 일단은 왜두번 미분해요? 그러니까 한번 미분해가지고 그때값이 어디고 한 곳까지는 찾고 나서 두번 미분을 해야 일단은 왜두번 미분을 해요? 그러니까 두번 미분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위인지 아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한번 미분한 거는 이제 기울기 보는 거고,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들 이제 이전까지 배운 거는 개형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개형은 뭐냐면 계략적인 형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충 이 정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충 본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개형은 대충 그린 그림. 예. 계략적으로 그린 그림. 대략적으로. 오케이? 그냥 대충 이렇게 그 형태만으로 대충 보는 거지. 디테일하게 본건 아니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리는 게 이제 개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전에 이제 뭐냐면 함수를 하면 뭐 fx equal x면 이게 직선이다. 그리고 x제곱이면 포물선이다. 이런 걸 알았잖아. 오케이? 이런 걸 알아서 그 형태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수, 점몇 개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렸단 말이지.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것처럼 개형을 모를 경우에, 근데 대부분의 경우 개형을 몰라요. 대부분의 함수의 경우에 개형을 모른다고.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다 동원해야죠. 그래서 fx가 주어지면 거기로부터 첫 번째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어떻게 그리냐면 전부 다그 함수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값 하나당 하나 대응되는 거 해가지고 좌표 이래가지고 점 찍으면 돼. 오케이? 아니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다 끝나요. 그러면 되는데 이거 뭐 언제 다 찍고 있니?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노가다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점을 많이는 말고 해서 일단 중요한 그몇 개만 찍어 보는 거야. 뭐 보통 0 주위에서 해가지고 몇개 찍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4, 6, 8, 7개를 찍었다고 합시다. 7개는 어떻게? 여기 이제 값 해가지고 대응되는 값 찾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아, 이거는 산수만 할줄 알면 되지. 그래서 해서 그걸 이제 격자점에다가 이렇게 찍었어. 오케이? 이렇게 찍어 놨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거지. 근데 원래 연결하는 게 아니지. 원래 이게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모든 점다 찍어가지고 다다다다다 찍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그전에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게 개형을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점세개 이렇게 이렇게 구했어. 그래가지고 그세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한 거지. 이게 원래 엉터리인 거야, 이거. 연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함수는, 그래프는 연결하는 거 아니야. 그 어디 개떡같이 가르쳐 준 거야. 연결하는 게 아니야. 함수는 그래프가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점들의 모임인 거야. 오케이? 그냥 점들의 모임인가 다 그냥 값 구해가지고 점 찍는 거야. 예.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편의상 연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점을 몇개 이렇게 했지?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계략적인 모양을 받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좀 배운 사람답게 이제 프라임을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프라임. 그러니까 프라임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요 점에서 각 점이 있지. 각 점에서 뭐냐면 기울기를 알수 있지. 순간적인.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수 있는 거야. 기울기가. 예를 들면 이렇다고 치자고. 기울기가. 뭐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대충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하다가 이런 식으로 되고 막어 그리고 여기가 좀 이상하네. 그러면 여기 좀 옳고 여기도 여기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도 뭐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고 뭐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대충 유추를 해볼 수 있다고. 좀더 점만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예, 방향성이나 잡히잖아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이 프라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프라임 값을 계산해 보는 거라고. 기울기. 프라임이 기울기를, 예,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F로 해서 점을 먼저 찍어봐요. 그리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거지. 요렇게. 그 다음에 또 하는 건 뭐냐면, 두번 미분을 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내가 저번에 얘기한 곡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두번 미분한 거의 정보는 뭐냐면 휘어짐의 정도. 곡률이 좀 그러면 굽을 곡자거든. 그 휘어지는 정도. 휘어지는 정도. 예, 이거는 비율이니까 휘어지는 어떤 이렇게 그 비율이거든. 그래서 휘어지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예, 두번 미분한 거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할때 이거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F2 프라임이 양수일 때 요거였나? 맞아요? 아닌데? 음수일 때인데? 맞나? 예, 그죠. 음수일 때고. 그다음에 이게 밑에가 양수일 때죠? F 프라임이? 오케이? 이거 기억나요? 예. 이렇게 된다나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고, 예. 요런 모양에서는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F2 프라임이, 예, 플러스면 0보다 크면 요런 모양이라고. 예. 그래서 이쪽에서 뭐를 보는 거냐면 이게 이제 요 기울기야. 요 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변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고, 근데 얘가 이쪽으로 휠 건지 이쪽으로 휠 건지를 보는 거라고. Understand?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 점이 있고 그 점에서 그 막대기를 갖다 대는 이렇게 됐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번 미분하면 얘가 이렇게 휘는지 뒤로 뒤집어지는지를 보는 거라고. Understand?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바라지면 얘가 모양이 이렇게 되겠다는 거 알고, 여기서는 이렇게 뒤집어지면 아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구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바라진다 그러면 얘가 여기 갔다가 뭐, 아예 여기 애매하나. 근데 여기에 뭐 중간의 값이 더 필요하겠지. 근데 어쨌든 얘는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곡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보를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거지. 오케이? 요렇게 되고. 근데 여기에서 요거 하기 전에, 요렇게 하기 전에, 요, 그러니까 F프라임, 2프라임까지는 요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뭘 따져봐야 되냐면, 아까 첫 번째,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특이점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지. 왜? 함수 값을 안 가지거나 그렇게 이상한 대부분. 왜냐면 이게 연속적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여기를 보면 연속적이지가 좀 곤란해. 그죠? 왜냐면 형태를 연결하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까 같이 이제 뭐 이거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그래프일 수 있거든. 연결이면 그렇게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먼저 따져주는 거지. 그래서 특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따져주는 거고, 아까 1번 정의역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먼저 따져주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그 내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연속성을 먼저 따져주는 거예요. 연속. 그래서 아까 그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연속에서 이제 끊어진단 말이지. 마이너스 2와 2에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불연속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아까 범위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 요렇게 한 거야. 그요 부분에서는 연속이거든. 요 내에서는. 요 범위.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이제 좀 이제 감이 좀 오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summary를 하자면 이게 있는데, 가장 먼저 정의역을 먼저 따져서, 네네, 뭐요? 뭐야? 뭐지?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 함수가 주어지는데 가장 먼저 할 거는 이제 그 요거 요런 부분들 0되는 부분 네 요런 부분은 이제 요 불연속이 되는 거 에, 제껴주고 그래서 연속이 되는 거요세 구간이다. 그래서 세개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네, 그렇게 하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쨌든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2, 2 여기가 마이너스 2, 2 그래서 요건 좀 지우자. 구간이 세 파트로 나는데 요거 2구간, 2구간, 2구간 그래프 모양이 다르다는 거지. 일단 얘는 그렇다는 건알수 있어요. 예,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요런 상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y 절편을 하는데 y 절편은 뭐냐면 y 절편과 x 절편 하는 거는 쉽게 해서 딴게 아니죠. y 절편, x 절편은 y 절편. 그러니까 y 쉽게 해서 x 절편은 x 축이랑 만나는 점 구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절편을 쓴 이유는 이것도 한자어인데 그냥 절편 우리가 그떡 중에 이제 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쫙 압축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y축으로 딱 짜, x축으로 딱 짜부러지면 x축이랑 어디에 딱 이렇게 되냐고. 예. 그런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있어. 그러면 x축이랑 만난 점 여기 이거 구하는 거지. x. 그럼 y절편은 뭐야? y축이랑 만난 점 이점 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점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들을 내가 아까 얘기했던 몇 개를 구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X절편, Y절편 구하는 거지. 점들 중에. 예. 그러니까 좀더 많이 하면 또 좋은데. 그리고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이제 대칭성을 좀 따져보는 거예요. 이것들은 좀이 추가적인데 대칭성이 있는지 뭐 이게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대칭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짝수 함수냐 홀수 함수냐 뭐 이런 거 이제 확인을 좀 하는 거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거 짝수 함수죠? 짝수 함수잖아. 제곱이니까. 예,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예, 짝수 함수. 예. 짝수 알잖아, 짝수. 예, 지수성이 짝수. 그러니까 짝수 함수니까 대칭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대칭.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러니까 차수가 몇 차든지 상관없이 짝수 함수면 어쨌든 y축에 대칭이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예. 이것도 이제 뭐 대칭성이 있는 놈 있고 없는 놈이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따져 보는 거지. 근데 대충 우리 식을 보면 뭐 바로 나오는 거지. 이게 뭐 분본 분자로 돼 있든 어쨌든 간에 대칭성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우함수 이런 거 마음에 들고 짝함수다. 짝수 함수다. 예. 이렇게. 그래서 대칭성 이제 확보했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좀더 디테일하게 좀 디테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정근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끊어지는 구간이 존재하니까 지금 이제 야 이게 끊어지는 구간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극한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요 근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예, 요 아까 내가 특이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야. 그러면 특이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그 값은 없어요. 그 값이 없다는 건그 근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그 근방을 체크하는 거지. 왜? 그 값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값을 뭐 알아야지 그 값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값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그 근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그 근방을 따져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극한을 도입해서 보는 거죠. 극한을 이런 특이한 곳이 아니라 일반 이런 구간에서 극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극한의 개념, 극한은 어디든지 한없이 다가가 볼수 있어. 근데 직접 뭐, 무슨 말이냐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직접 만나면 되는데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주변을 맴돌 이유는 없잖아. 스토커도 아니고 그죠? 근데 여자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이제 무슨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거나 이렇게 그죠? 뭐 그런 해서 없어. 그러면 걔랑 갔던 과거에 그런 거나 맴돌거나 뭐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극한은 어떤 값이 있거나 이럴 때는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야. 그 헛짓이지. 근데 이제 그런 대상이 없을 때는 그 주변을 맴돌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가볼 수 없다든지 이러면 그럴 때 쓰는 거고 그럴 때쓸때 용이한 거고. 근데 가볼 수 있는데도 주변을 맴돌 수는 있는 거지. 근데
써도 문제는 없어. 근데 비효율적인 거지. 예, understand? 예.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근서는 그러니까 특이한 부분이 있을 때 쓰는 건데 특이한 부분이 없으면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보통 그, 예. 그래서 이제 정근선,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가보고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는 지금 가봐야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특이한 부분이 없더라도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가보고 무한대로는 가봐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 그죠? 그러니까 특이한 부분이 없더라도 양 끝은 어차피 못 가보는 데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는 가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체크하고 지금처럼 요렇게 특이한 일이 발생하면 요건 다 체크해야지. 어떻게?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서도 다가가고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쪽에서 다가가고. 예, 네, 그죠? 여기는 또 X가 이제 마이너스 2 아니 플러스 2 이제 마이너스 쪽에서 그리고 예, 플러스 쪽에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다 다가봐야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군데에서 다 다가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특성을 좀 봐야 되는 거지. 예. 점점점점 다가가서 이제 보는 건데 여기서는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여섯 군데 지금 다본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한꺼번에 같이 본 거고 원래는 따로따로 보는 게 맞는데 얘는 뭐 어차피 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본거 같고 그렇게 봤더니 얘는 예, 1로 다가가고 끝쪽은 무조건 1로 다가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끝쪽이 무조건 1로 다가가는 거야. 요거 요거. 끝쪽이 무조건 1로 다가가는 거지. 어디로 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로 갔을 때 끝쪽이 1로 다가가는 거지. 그리고 2에서는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보면 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니까 무한대. 여기서 이쪽으로 다가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서 이쪽으로 다가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서 이쪽으로 다가가니까 플러스 무한대. 오케이?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극한을 구해보고 그렇게 나오는 걸로 보고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예,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증가 또는 감소 구간. Unknown caller. 예, 그래서 그 증가 또는 감소 구간 요거는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프라임, F 프라임 해서 기울기 구하는 거. 그래서 기울기 함수 이제 도함수 구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각각 모든 구간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래서 그 모양이나 이런 거 보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지. 증가 부분인지 감소 부분인지 이렇게 체크를 한 거지. 그래서 요거 0이고 여기서 이제 0될 때를 보니까 이제 x 플러스 할때 0이고 나머지 값 x에서는 항상 0보다 크다.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는 0이라고? 없지 않았나? 어떻게 0이 되지? 아, 그냥 분모 설명이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그냥 뭐이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예. 그죠? x2를 제외한 이제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예, 프라임이 0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x가 0보다 큰 구간 요 구간에서 이제 요 2까지 중에 그러면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아.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니까 기울기가 음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 기울기가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란 말이야. 이 구간 내에서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구간.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모양이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고. 그다음에 여기 구간에서는 또 증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와 이거에서 요거 여기가 증가라고 여기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감소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거지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맞지? 증가 이렇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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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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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래로 향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렇게 휘어지는지 이렇게 휘어지는지 봐야지.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뒷장으로 넘어와서, 예, 극대값속 값은 이제 뭐 여기서, 아, 극대급소 값 구했다네. 여기 나와야 되겠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극대극소, 예, 여기 나왔네. 그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다. 그래서 그 0일 때 극소값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거 요거 오목볼록 따져가지고 F 프라임일 때 보자 보면은 그래서 F2 프라임이 어디에서? 요거 바깥쪽에서는 0보다 크고, 0보다 크니까 0보다 클 때는 이거였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지울게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조금 전에 이제 요거 곡선 모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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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요거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에서 보면 요런 모양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지, 이 부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고, 모양이.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 그죠? 여기에서 보면 요 부분에서는 요거니까 여기랑 요 부분. 요 부분도 똑같지. 요 부분도 지금 요 모양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내려오는 거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죠?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예. 요럴 때는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요거는 이제 증가하는 쪽이니까 요건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휘어지고. 그다음에 얘는 내려오는 거니까 이쪽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지고. 오케이? 그리고 얘는 왜 밑에 쪽이나? 왜냐면 함수값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모양이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요 오목 볼록 변곡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그거 취합해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지. 지금 웬만큼 설명되죠, 이거? 네. 전반적인 맥락 흐름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 함수 그래프 그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까지 미분, 그러니까 함수, 그러니까 연속 극한, 여기 지금 연속성 확인하는 건안 나왔는데, 연속 확인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적인가, 불연속적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정의역 요 부분이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이거 같이 따져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불연속이고 여기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된 거. 그 일반적으로 다항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운 다항 함수들은 다 연속적이거든요. 다항 함수들은 다 연속이에요. 다항 함수라는 건뭐 x, x 제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 함수 뭐 이런 함수들은 다 연속 함수인 거고, 그죠? 그리고 삼각 함수도 연속, 삼각 함수에서 사인 코사인은 다 연속 함수인 거고, 그죠? 그래서 연속 함수들의 연속의 특징이 앞쪽에 다 있지만 연속 함수들의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는 다 연속이에요. 나누기는 좀 다르고, 예. 그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속적인 거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거지. X제곱이랑, X3승이랑, 이거 두개 연속인 거두개 곱하면 연속이다. 연속함수, 연속함수, 전체 연속함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3승. 그러면 연속함수, 연속함수에서 두개 빼면 둘다 연속함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참조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치는 거는 요 함수거든요. 요 함수에서 조금만 바꿔서, 숫자 조금만 바꿔서 나오는 거니까, 맥락만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면, 예, 지금처럼, 예,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래서 이게 요게 함수 그래프 그리기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앞쪽에 거다 녹아 들어 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한테 좀 어렵지만. 예.
과정이 단계가 좀 많이 있어서 그렇지, 부분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각 단계가 이제 복합적으로 다, 그러니까 총망라돼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좋은 문제인 거고, 좋은 문제라면, 그래서 그 미분, 그러니까 함수, 극한, 연속, 미분까지를 한눈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그래프 그리기, 요걸로 이렇게 하면 모든 게다 녹아 있으니까. 나는 원래 내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면 이한 문제만 내요. 함수 이렇게 한 문제만 내요. 그래가지고 식을 듣보잡인 함수들을 주지. 듣보잡인 함수를 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주면 지금 요 방식 똑같이 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 시험 문제, 나는 시험 문제를 낼때 이렇게 된 거지. 그냥 함수 하나만 딱 던져줘. 그 끝. 나머지는 알아서 다 설명하시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 하라고. 그럼 거기에 이제 모든 정보들은 다 들어가니까. 라고 해석이 이렇게 되고. 방금 내가 주제를 설명한 것처럼 이래서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미분이나 극한이나 연속이나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예, 반드시 시험 문제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 세분 중에 나랑 다른 분이랑 두 분이서 강력하게 예, 밀어붙였고 다른 한 분은 애들한테 너무 힘들 거라서 빼면 안 되냐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꼭 집어넣어야 된다. 예, 어렵더라도. 어려운 건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지만 반드시 접해봐야 되는 문제다. 예, 포인트가. 예,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내가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렵지만, 예, 배워야 될건 배워야 되는 거지. 예, 그죠? 예, 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좀잘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중간에라도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 개별적으로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니까 질문을 하면 좀 받아줄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주중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적어도 하루가 안 지나서 답변을 보낼게요. 예, 하루 안에 만 하루 안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연락하지 말고 그 금요일 전까지는 하면 금요일은 당일이니까 내가 답변을 못 해줄 수도 있으니까 목요일까지 사이에는 예, 개별적으로 예, 궁금한 것은 질문하시고. 예. 그때는 시험과 관련된 거에 대한 질문만 받을 거예요. 시험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는 내가 커트는 할 거야. 이거는 시험과 관련 없어서 설명 안 합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예, 그거는 일반 그 기간이 아니고 시험 기간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